아빠와 아들, 첫 번째 가족, 아버님, 우리 가족 소개 간단하게 시작. 가족 소개 간단하게. 가족, 예. 어디서 왔고 뭐 누구고. 예. 방화동에서 온 주성윤. 주성현. 아빠 주영호입니다. 성함이? 주영호입니다. 주자 영자 호자 신한지 씨? 몇 대 손이세요? 제가 27대 손입니다. 아, 하락 완전 알아보이시네. 제가 34대 손입니다. 34대. 이야. 잘못 보기야. 근본이 없는 애예요 제가. 하여튼 아니야 좋으셨고. 자, 오늘의 승은 선수 투수 부문 나이트 선수, 그리고 타자 부문 장기영 선수가 잠시 후에 모셔옵니다. 자, 어머님, 우리 아이, 아이 자기소개 시작. 저는 김지빈입니다. 몇 살? 10살입니다. 3학년? 네. 어디 초등학교? 부천 동초등학교. 괜찮아요. 영도 초등학교 아니면 돼. 아버님은 어디서 오신 누구? 역곡에서 온 31년 히어로즈 팬 김주선입니다. 31년 히어로즈 팬이 될 수가 없는데. 하여튼 뼛속까지 히어로즈 팬. 자, 다음 우리 아빠와 아들 몇 살? 딸? 히어로즈 선수 중에 누가 제일 좋아요? 선수 중에? 나 응원단사 쪽이요. 장기요. 어머니, 아이와 함께 야구장에 오신 지는 한 몇 년 정도? 올해 처음? 올해 처음. 오니까 어때요? 괜찮죠? 네, 너무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주 오시기 바라겠고요. 자, 다음은 사자. 사자. 사자 선수 중에 어떤 선수가 제일 좋아요? 라이언스 선수 중에? 삼성 선수 중에? 김상수 선수. 김상수 선수의 맞먹는 히어로즈 선수가 있다면? 김상수보다 더 잘하는 선수가 있다면? 없어요? 괜찮아요. 야구는 주관적인 스타일이에요. 아빠 패스. 몇 살? 좋아. 중학교 2학년. 아버님이? 3학년? 몇 학년인지는 몰라지. 아버님 같이 데리고 오신 거예요? 네, 같이 왔습니다. 지금 이쪽 목동에 사시고? 네. 목동 주민 몇 단지? 7단지입니다. 7단지는 괜찮아. 5단지, 6단지만 알면 되니까. 7단지. 알겠습니다. 자, 지금 다른 거 없습니다. 아빠와 아들이 하나가 돼서 음악이 나와요. 음악이 나오면 아이들이 진짜 열심히 춤을 추는 거는 100점, 아빠가 열심히 치면 플러스 200점. 아빠가 잘했으면 좋겠어? 못했으면 좋겠어? 잘했으면 좋겠어. 아빠한테 화이팅 한번 해주고. 화이팅! 친구가 춤을 진짜로 잘 치면 100점인데 아빠가 옆에서 더 잘 치면 200점이야. 아빠 사랑해요? 네. 아빠가 사랑하는 만큼 쳐줬으면 좋겠지? 네. 아빠 사랑해 한번. 아빠 눈 보고. 장기영 선수 좋아하는. 장기영 선수 사인 받고 싶죠? 네. 아빠 다시 한번 눈 보고. 아빠 사랑해. 목소리 큰 소리로 가족부터 갑니다. 아빠와 아들 댄스기어 음악 카피가 피어나서. 아무리 좀만 더 흔들어 달라고 그러듯이 애하고 부핑간 한국간에서 하다고 그러고. 아이는 막 웨이브 치고 그러는데. 다 열심히 하세요. 박수. 올스타전이 얼마 안 남았다고 또
우리 히어로즈의 승리를 이렇게 예 삼성에서 팬분들이 여기서 이렇게 축하해 주시고 박수 한번 주시죠. 아, 고맙습니다. 자, 2번이 잘한 것 같다? 4번이 잘한 것 같다? 1번이 잘한 것 같다? 정말 감사합니다. 김상수 선수 영원히 사랑해. 어? 다음에 오면은 사인 받아줄게. 어디서 오셨다고요? 상해? 중국 상해? 그러면 이렇게 할게요. 예, 그러면 제가 사인 부른 못 드려도 같이 사인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승리를 위해 함께 해준 두수부문 나이트 다들 장기영 선수가 입장합니다. 먼저 넥센 에너지 플레이어보다 조치로 마련께서 경영 전달을 있겠습니다. 장기영 나이트에게 전달을 주고 자 수고해주신 조대현 선생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오늘은 팬서비스가 좀 매니에 팬서비스 매니 오늘 투데이 사인 매니 사인 사인 키어 라인 나 대기 누가 오케이 오케이 나이트 선수와는 통역 없이 제가 인터뷰를 하기로 되어 있어서 방어율 1위 코리안 베이스볼 피처 파트 유어 넘버 원 I'm pretty good. Things are going pretty good so far. We got a long way to go though. A long way to go. Oh. A few more games. 잘하고 있고요. 아직 시즌이 많이 남았으니까요.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영어 되게 잘하신다. 예, 잘하고 있고. 아빠 좀 이따 찍을 거야. 아빠 좀 이따 찍을 거야. 자, 앞으로 9승. 10승 사이즈는 무난할 것 같은데. 뭐 계속 지켜봐달라고 하시지만 그래도 오늘 좀 비가 와서 네, 처음에 2점을 내줄 때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혹시 컨디션이 안 좋은가 하고 컨디션 경기를 하면서 컨디션을 조절했나요? 질문이 굉장히 제가 길면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대답은 짧게 해주세요. 짧게 숏. Just followed what I was told to do. Put the sign goes down. I threw down try to throw the pitch they want, and threw a lot of sinkers and was able to get out of the inning. We played good defense today, and obviously we got plenty of runs. That's all. That always helps. 뉴욕에 사는 것 같아. 뉴욕. 뭐라 그랬었죠? 허도환 선수가 사인 내주는 대로 던지려고 했었고요. 오늘은 싱커를 좀 많이 던졌고 수비도 많이 도와줬고 또 공격에서 점수를 많이 내줘서 우리가 이긴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잠시 기다리는 동안 사인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양사인공의 매직. 이거 사인 끝나면 잠깐만 여기 라이트 your pen 삼성 Daddy and Son. 저기 from 상해 상하이 차이나 from 차이나 오케이 하고 계세요. 자 오늘 결승 타이틀입니다. 잘생겼다 장기영 치고 달리고 완벽한 타자의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모자 벗어달라고요? 화장 지워주세요. 화장 다 지워주세요. 지우겠님? 네, 경기하고 난 다음에 땀이 굉장히 많이 나기 때문에 이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혜영 선수를 좋아하는 아버지와 아들 팬들이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우리 팬분들도 많지만 또 장혜영 선수를 좋아하는 여성 팬분들, 특히 어린 팬분들에게 짤막하게 한마디 사랑의 메시지라던가 간단하게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네, 우리 장혜영 선수 또 길게 말하는 거 싫으니까 사랑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자, 장경 선수에게도 사인을 좀 부탁드릴게요. 장경 선수 사인 좀 부탁드리고요. 예, 사인을 하는 동안 Please, please, please take a picture. You with everybody picture. 빨리 빨리. 했어. Take a picture. 사진 사진. 네. 사진. 네. 유시씨. 유튜브. 자, 우리 장기영 선수 같이 함께 단체 사진. 시간 없으니까 다 같이 이렇게 해. 해, 나이트. 나이트. 아, 네, 장기영. 네. 네, 앞으로. 너 아빠 앞으로 가. 네, 걱정돼. 색깔 맞춰. 오, 색깔. 자, 동요. 빠져, 빠져. 같이. 아, 에이트 기계가 있어. 에이아니가 있어. 자, 기자사진 촬영! 하나, 둘, 셋! 큰 박수 보내드리시고요! 오늘의 수은 선수, 우리 나이트와 장경 선수에게도 큰 박수와 함성 부산 강아지에게 또 들어가서 푹 쉬다 오겠습니다. 나이트 선수와 장경 선수에게 큰 박수와 함성! 네, 굿바이, 시유. 경기가 처음에 지고 있어서 막 아쉬운 질 것 같았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승리하고 사인도 야구공에 사인도 받고 해서 너무 좋아요. 강정호가 진짜 제가 보기에도 놀라운 선수여가지고 그 선수랑도 또 가까이 있고 사인도 받고 싶어 즐겁고 신났어요. 히어로즈!